근데 우리 이씨 자손아 너 보고 누가 보면 신이라 그러지? 그치? 신이라고 안 해? 신받으라고 얘기 안 해? 하지? 근데 받으시는 아니고 불리시는 아니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이런 데 다니면서 감을 제껴가라 그래? 근데 너 이런 굿 같은 거 해봤어? 니돈 내고? 어쨌든 굿은 해봤지? 너 비위치료 한 번도 안 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어? 해야 된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 들었지? 응? 그지? 꼭 필수. 자, 너는 이렇게, 받을 신도 아니고, 이것만 제껴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씌어 있거든, 뭐가? 실력 실어갖고 몸에 지금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너 느껴, 못 느껴? 느끼지? 응? 이런데 다닐라면은, 절실하게 다니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장난으로 다닐 것 같으면 다니지 마. 그리고 너 같은 애들은 막 유튜브, 막 이렇게 테마하는 거, 뭐 하는 거, 내림굿 하는 거, 막 이런 거, 될수 있으면 테레비 막 이런 거 보지 마. 이해했어? 더 난리야, 더 난리. 이해했어? 너 다니는데 없어? 초 켜둔 데 없냐고? 있어요. 있지? 그지? 그럼 착실히 거기나 다녀.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어? 여기 오니까 무섭지? 내눈못 쳐다보겠지? 그치? 응? 거기 가면 편안하지? 거기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아? 거기도 무서워? 너일안 하니 지금? 다녀요. 다녀? 어디? 부천이에요. 부천?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니, 이따 갈 거예요. 갈 거지? 아가, 너한테는 지금 일상생활 있지?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해야 돼. 은둔생활 안 하는 걸로. 이해했어? 그 다음에 거기 다니시는데 선생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야. 강아지, 너한테 이렇게 애기들 따라다닌다는 얘기 안 해? 하지? 그 애들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불필요한 아이들이야. 그리고 너 선생님 절대 말하는데 웬만하면 신 받지 말아라. 이해했어? 잘못하면 엎은다 소리 천하 없어도 들려. 알겠어? 난 궁금한 거 있어? 지금 신용회복 신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잘 될까 걱정돼서 왔거든요.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심의가 심사까지 잘 되면 되는 건데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뭐 어쩌라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왜안 돼? 그러면 이혼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혼해야 될 상황이어서? 근데 너 이혼 쉽지 않을 건데? 근데 그거 개미생은 되게 그거 신용회복은 되긴 돼요? 대주 몇 살이야? 50이요. 성씨. 김씨요. 근데 강아지, 네. 너는 지금 이 태주랑, 왜 결혼했냐? 실은 그냥 만나고자 했어. 시작은 그냥 만나보자. 근데 더 커, 아기가 들어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었어? 없어. 근데 솔직히 다른 데서 했는데 해봤는데 점을 봤는데, 점을 봤는데 아니 점을 본게 아니고 굿 했는데 거기서 내리는 공수가 아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이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 강아지,
할머니 말 잘 들어봐. 예. 어? 우리 아이가, 이 점집으로 돌기 시작한 거는 좀 됐지. 10년 넘어요. 그치? 좀 됐다 그래. 근데, 조상이 잘 제껴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골수가 잘 안 파졌다는 얘기겠지. 네. 가림도 잘 안 돼 있고 조상이 이해했어. 네. 조상 가리가 잘 안 잡혀져 있다는 얘기야. 네. 눈에 보이는 조상은 젖혀서 이렇게 놔뒀는데 네. 정말 풀어야 되실 분들을 좀 안 풀으셨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체가 사주 팔자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너가 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거는 너도 알고 있어. 나는 될 수 있으면 이 신랑하고 헤어지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너가 배짱 좋고 당찬 여자애가 아니기 때문이야. 첫째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꼭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긴 했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둘이 헤어지면 안 되겠냐, 이혼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엮었어야 돼. 이 남자랑 처음부터 그러면 살지 말았어야 돼.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게 이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하고는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가 박차고 나왔거든요. 보지 못해서 야밤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랑 만났을 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지뢰 연병하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지뢰 연병하지 말고, 그럼 딱 1년만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조주했을 때. 거기 그 1년 동안은 토도 안 되고, 닭도 되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근데 그렇게 그 말 딱 떨어지면서 임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너 애기 키울 수 있어? 엄마, 시어머니가 키워주고 있어요. 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근데 얘를 놓자니 놓고 이제 마음 정리가 돼서 이제 하면 애기가 발목을 잡아요. 막 앵기고 막 더 막 집착스럽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거잖아. 너 이혼하고도 어? 애기 놓고 나올 거잖아. 그치? 어? 미친년이네. 근데 솔직히 안 놓고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왜 그러냐면 얘가 개차반이니까 그 개라도 볼모 잡으면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응. 차릴 정신 같았으면 옛날에 차렸어. 아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가 개차반 조치를 해도 내가 막 아 이혼 도장을 쉽게 또 찍어주지는 않아요 이 남자가. 맨날 이혼하죠. 이혼하자고만 말은 하는데 도장은 쉽게 안 찍어줘. 지금 한 집에 살아? 근데 지금 신용 회복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 뭐 전입신고를 하든 뭘 하든지 하는데 지금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안 한다고 하는 거 머리끄댕 붙잡고 가가지고 지랄 연병 떨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오늘 거기 신청하러 갔는데 이게 통과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될까요? 내가 딱 보이는 거는 한 80% 70%는 된다고 보고 30%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도 하용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데 선생님이 초를 켜고 계세요? 근데 그럴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된다고 하긴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말 들으셔야 돼. 이해하셨어? 왜냐면 다르는데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안 돼. 왜? 거기서 열심히 빌고 있다라고 하면 인연아 여기로 오면 안 되지. 네 얘기했어요. 시끄라. 전화부터 너가 한 거잖아. 어때요? 네가 신청을 한 거잖아. 점사 보겠다고. 여기 다니기 전에요. 근데 빠꾸는 내가 그 전에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다니고 있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도 70% 정도는 된다고 그러셔.
근데 결격사유가 한 30% 정도, 타당성이 없는 30%가 지금 남아있다. 그거 판가름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실력님들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가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니까요. 원래, 솔직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솔직히 처음에 거기 다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막 다 미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그때가 내가 처음 가긴 갔는데, 근데, 하나도 못 알아먹어, 현아. 그냥 얘기해. 이 뒤에 할머니잖아. 뭐라고? 나? 뜨거운. 불이 확 비어 막 덮쳤어. 누구한테? 나한테. 뒤에서 불자락이 막 아파. 거기 신당에 갔는데?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있겠는 거야. 담배를 닦았어. 근데 그냥 좀 맞으더라고. 넌 진짜 많이 열심히 빌고 살아야 되겠다. 아 진짜 미치겠어. 근데 너 같은 아이들은 좀 세게 다뤄줄 필요가 있어. 근데 아 거기 선생님 좀 까칠했다고? 이은병 안에 속닥했다고. 여기 나오지를 말든가 아주 보러 오지 말든가 까칠했다고? 그러니까 까칠하게 너를 다룰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고? 속상한 게 있는데요. 뭔데 그러는 거야? 저 이모들처럼 좀 부드럽게 대해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 근데 잠깐 가다가 똑같이 뭐라고? 잠깐 가다가 또 까칠어져. 잠깐 가다가 또 까칠어진다고. 예술한다. 까칠하게 좀 다룰 수밖에 없고, 왜냐면 거기 애기가 자꾸 막 들쑥날쑥하고 네가 질문할 때 한 번씩 제정신 아닌 질문을 막 하잖아. 오케이. 그게 아니야. 맞아. 사람 귀찮게 하고 한 번씩. 그치.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오케이. 어저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보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한마디로 전화해갖고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는 욕 싸대기로 먹지. 오케이. 네 차단 안 해놓은 거 감사하게 생각해. 예, 알겠어요. 이해했어? 네. 네. 그리고 이런 데 고만 다녀. 한 군데만 착시 다니고. 그거 그 신용 예쁜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아까 하시는 말씀이 70%는 된다, 보면 된다. 근데 30%가 결격사유. 그러니까는 타당한 지출을 했어야 되고, 내가 회복할 수 있나 없나를 봐야 되잖아. 그 요건이 30%가 조금 부족하대. 그거는 이제 거기 선생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해했어? 빌어가면서. 왜냐하면 모르겠어. 나도 안 될 일을 갖다가 되게 하시는 게 성수님, 신령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 선생님의 몫이야. 얼마만큼 빌어주고 네가 햇소리 그만하고 거기 착실히 다니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이해했어? 네. 무서워요. 아유 나 보자마자 눈을 못 쳐다보고 있어. 이런 것도 그만해. 네. 이해했어? 네. 잡아먹는 사람 아니고 사람 살리는 무당이잖아. 네. 누구들 잡아먹겠냐? 알겠어요. 이해했어? 응. 끝. 네. 네. 혼나 또. 네. 이해했어? 네. 거기 선생님한테 잘해라. 네, 머리가 왜 깨지는지 아프네. 너 머리가 왜 깨지는 줄 알아? 네. 네. 여기 왔다 가면 몸 좀 더 가벼워. 네. 강아지. 네. 이해했어? 네. 또 나가. 네.
네.